네, 방구석 토크입니다, 여러분. 아,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골이 뭐 얼마 전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잉글랜드 무대에서 100골을 토트넘 소속으로 이제 예. 100골. 그게 그거잖아요. 뭐 잉글랜드 와 가지고 손흥민 뭐 딴 팀 갔습니까? 뭐 스코트 시티라도 갔어요? 스코트 시티. 스코트 시티. 스코틀랜드요? 스토크 시티. 아, 스토크 시티. 아, 거기라도 갔습니까? 지금 약간 그 롤을 발려가지고 신기하죠. 불편하신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하셨구나. 네네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벌레인가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네. 벌레입니다. 네. 어, 근데 유튜브 영상 반응 좋더라고요, 롤. 그 운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벌레입니다. 괜찮아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살다가 내가 네. 그런 욕은 네. 누구한테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롤은 그러니까 뭐 멘탈이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친절하게 네. 너무 심한 얘기 들어오면 그냥 무시하고. 너무 심한 얘기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야 번번해져야 한다. 네. 어. 그거 나 못하는데 뭐 어쩌?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 욕먹으면 덜덜덜 떨려. 아, 그러니까 그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진짜 됩니다. 진짜 이게 플레이가 안 돼. 네. 그러나 손흥민은 네. 그걸 이겨내고 그런 압박감을 이겨내고 이겨내고 저번 네. 토트넘에서 초반에 힘들었잖아요. 네. 이겨내고 토트넘에서 105골 집어넣고 어, 그렇죠. 유럽 무대에서 150골. 그쵸. 와,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브랜트포드와의 카라바오컵 준결승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했고 후반 25분에 은돈벨레 선수의 침투 패스를 받아서 추가골을 성공 그리고 승리의 마침표를 꽝 찍었습니다. 이 브렌트포드 감독 인터뷰했잖아요. 이 네. 골이 사실상 경기를 끝냈다. 그렇죠. 이전에 네. 브렌트포드가 막 골도 넣었는데 VAR까지 가가지고 취소되고 막 흥부가 있었는데 손흥민이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 왔는데 제대로. 진짜? 아니 그거 침투하는 거 나는 근데 아니, 미쳤냐고. 어, 왜 이렇게 세게 때려? 나도 하는 줄 알았어! 아니, 보통 이렇게 깔아차거나. 자, 우리 한국 팬들은 그 경기 라이브로 본 사람은, 라이브로 본 사람만 불안해. 어? 1등 쳤어요? 근데 그동안에 손흥민이면 넣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공, 그 순간의 궤적을 보면, 뭐야! 이러는데, 완전 꽂혔잖아요. 진짜 아니, 완전 꽂혔는데, 에. 손흥민만 안 불안해했어. 이제 1대1 상황 오잖아요? 그럼 그냥 늘 것 같아. 아, 알아. 네. 아는데 오늘 슈팅은 네. 진짜 이렇게 갔잖아요.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니까 보는 사람이 움찔하는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어떤 슈팅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강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토트넘이 시소코와 손흥민의 연속골로 브랜트포드를 2대0으로 누르고 결승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어, 참고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결승에 오른 게 그러니까 리그컵이죠. 옛날에는 뭐 칼링컵이라고 아, 불렀었고 캐피탈 원컵도 있었고. 그렇죠. 리그컵의 결승에 오른 게 2014-15 시즌 이후로 처음입니다. 당시에 첼시한테 0대2로 패배를 하면서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어찌됐건 다시 한번 결승 무대를 밝게 됐습니다. 그 이제 오늘 저희가 주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유럽 통산 150골의 금자탑을 쌓았다는 네. 점인데 어,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데뷔한 이래 약 10년 만에 예, 이룩한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 한 해 한 해 이렇게 쭉 따져봤을 때는 뭐 시즌당 이렇게 쳐봐도 한 15골씩은 꾸준히 지금 넣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쵸,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네, 1년 동안 그 정도 넣었다는 얘기가 되고 자, 지금 저희가 표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만 함부르크 시절, 레버쿠젠 시절, 그 토트넘 시절. 아,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손흥민 선수의 축구를 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토트넘은 정말 새로 이적한 팀이고 분데스리가에서 많이 뛰는 기억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는 그냥 토트넘이 제일 오래 뛴 클럽이 됐습니다. 맞아요. 토트넘 벌써 네. 7줄이나 차지하네요. 와, 시즌 7시즌이요. 6시즌. 오래... 6시즌의 이제 마지막 기록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오래 뛰었나?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순식간이네. 네. 15, 16 시즌에 처음 이적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쭉 하고 15, 16 시즌이면 언제냐면은 저희가 처음 그 해, 뭐지 축구 해설 시작할 때거든요. 2016년 4월에. 얘 진짜 어린 나이에 시작했구나. 얘는 2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해설. 우리 형도 20대셨었고. 아 그렇죠. 네, 굳이 강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30대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걸 매기는 건가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20대 시작을 했거든요. 아, 언제 시작하셨죠? 29에. 아홉. 아, 근데 형도 엄청 빠른 거예요. 엄청 일찍이시죠. 당시에 거의 제가 최연소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기록은 제가 봤을 때 안 깨집니다. 안 깨지죠. 네. 몰라. 아니 안 깨져. 너가 절대 안 나오고 싶지 않아. 진짜 그 나이에 이런 캐릭터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런 캐릭터. 네. 캐릭터. 네. 네. 아니 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네. 그럼요. 네. 네. 찾아보면 긍정적인 면이 아니요. 찾아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커요. 네.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면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 찾아봐야 된다는 뜻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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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형철이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니까. 아, 좋아하죠. 네. 그 특이해야 돼. 뭔가 좀 새로운 걸 하려면
특이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유별나죠. 네. 네. 아, 유별나진 않아. 아니요, 유별납니다. 아니, 유별나지 않다니까. 저 같은 캐릭터는 없을 거예요. 네. 아, 그게 유별나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유별나다는 게 좀 부정적인 거잖아. 하, 얘가 왜 이렇게 유별나냐. 그렇지, 그렇지, 이런 그렇지. 건데, 네. 그런 건 아니고. 특별하진 않고, 유별나다 정도. 특이하다. 네. 특이하다. 네. 네. 유별납니다. 유별나죠.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총 스탯 150골, 그리고 도움은 65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기준으로 모든 대회, 그러니까 모든 공식전을 통틀어서 42개의 슈팅, 그리고 26개의 유슈팅, 요 슈팅 정확도 62%예요. 상당히 높죠? 그리고 16골 넣었고 득점 전환율이 38%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때리면 한 4개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아, 그렇죠. 슈팅 10개를 시도했을 때 한 4개 정도는 넣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토트넘 결승 같습니다. 토트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오늘 지금 이제 종윤이 형 복귀 날이죠. 종윤이 형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트로피다. 네네네. 남는 건 트로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리뉴 감독의 기록을 잠깐 살펴보면 이날 결승 진출로 0506 시즌 리버풀전에서 패배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잉글랜드 국내 컵대회에서 나갔다 하면 결승에 다 진출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토트넘에서의 무리뉴 2년 차예요. 2년 차지. 2년 차는 무조건 트로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맨유에서 실패를 했죠. 아, 물론 그렇죠. 맨유 2년 차 때 이제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인터밀란의 트래블도 2년 차였고,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역대 최다 승점을 세웠었던 그 시즌도 무리뉴의 2년 차였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면 이제 무리뉴 감독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토트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년 차 접어들면서 리그 약간 주춤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상위 테이블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유로파 리그 순항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그컵은 결승 진출이라는 또 대업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공식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게 07-08 시즌 리그컵 우승이에요. 이때 경기가 기억이 나네요. 우드게이트가 이때 되게 중요한 날을 그랬었어요. 그래서 연장까지 갔던가 막 엄청 끝까지 명승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토트넘이 극적으로 이겨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상대팀이 첼시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그 당시 라이벌이었던 첼시를 꺾고, 특히 우드게이트가 워낙 중요한 활약을 하는 바람에 이 우승이 되게 팬분들한테 상징하는 바가 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우승이 결국은 마지막 우승으로 남아있으니까 이때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진 않으실 거지만 나름대로 가진 계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회자하고 있는 최고의 순간 중에 하나로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 아마 이때 감독이 후안데라모스였고 이영표 선수도 이때 당시에 토트넘에서 뛰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전력에서는 조금 이제 제해가 된 상태긴 했었습니다만, 2008년 2월 24일이면은 제가 이때 막 고3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년 하고도 10개월이 넘은 기록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12년 전이면은 몇 살? 한 12살, 13살 이때 아닌가요? 08년이면은 저는 저기 그때다. 중학교 입학하려고 할 때. 아, 그럼 초등학생 시절이군요. 형철이가 초등학교 때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이제 지금 이제 25? 그렇죠. 이제 25이 된 지금 다시 한번 트로피를 들어 올리려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이 형은 언제 이때 뭐 하셨는지? 이때 막 전역해서. 세상의 풍파를 견디고 있을 때인가요? 네, 전단지 돌리고 있을 때. 무슨 전단지 돌렸죠? 뭐 이것저것 전단지 돌리고 좀 버리고 좀 땅에 묻고. 근데 국룰이야. 아니 전단지 하는 애들 말 들어오면은 왜 다 그래, 그렇게 하냐? 그런 시간이 있었다 있다더라고. 아니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다 돌렸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서 이걸 그 각자 문에 붙이라는 거야. 근데 붙이는데 경비원을 조심하래. 아 그렇죠. 왜냐면 못 들어가게 하니까.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붙이지 말아야 되는데 붙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은 일을 해라 이거니까. 그래서 복도식 아파트에 막 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몇층 붙이니까 뭐야 별로 이게 빡세지도 않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슥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건너편에서 나랑 같이 내렸던 그 친구가 경비한테 끌려서 이렇게 걸어간 건 줄 알았어. 바로 맞았어. 창으로 이렇게 맞는데 건너편 아파트 복도식에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긴장이 너무 되는 거야. 됐다. 됐다. 해가지고 막 뛰어 계단을 뛰어내려 엘리베이터도 못 탔어. 계단을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나간 다음에 그럼 이거 어떻게 회사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단지 그 회사에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쓱 보니까 폐가가 있더라고. 폐가. 네네. 폐가. 서울 시내 골목길 같은데 보면 사람 안 사는 폐가 같은 게 있거든요. 가끔씩. 슥 보니까 쓰레기 천지야 그 안에 마당 조그만 마당이. 그 슥 돈 좋은데
티가 안 나. 아니 앞에서 전단지 버린 애들 존나 많아. 몇 개만 이미 버린 것도 있고. 그래. 거기 약간 전단지 집밥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던. 네. 뭐그 왜 전단지를 했냐면 바로바로 네. 바로 돈을 줬어요. 아, 일당으로. 네, 일당으로. 그래서 이 메이트가 있죠. 이렇게 일당으로 바로바로 지급을 네, 해주는. 네, 그렇게 일했습니다. 네. 참 역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드게이트 이용표 그때는 축구고 다음에 역시 축구지. 그럴 때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자로 합격하신 거잖아요. 그 바로 1년 뒤에. 아, 완전 이게 인생이 또 바뀌었군요. 그 1년 안에 제가 뭐 그 뭐죠 노가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가스 배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프집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정말 진짜 대단합니다. 네, 아니, 뭘 박수를 쳐. 눈물 없이 네. 볼 수 없는 추버제의 이야기. 또 반년 뒤면 추버제의 날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 정말 뭐 이렇게 매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 근데 진짜로. 힘들게 고생하셨을 텐데. 네. 자 어쨌든 토트넘이 이렇게 주원이 형이 고생하는 동안 우승을 했었고 우승 못했던 거지. 아, 우승했죠. 아, 우승했죠. 한 거구나. 네, 우승했고 주원이 형이 이제 축구 예능계 원탑 거장으로 올라섰을 때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150골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득점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네. 내일 돌아오는 새벽에 맨유와 맨시티의 경기가 있는데 어떤 팀이 올라오든 빡센 팀이에요. 빡센 팀이죠.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좀 활약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네. 올 시즌 리그에서 두 번 다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둘 다 골 넣었죠. 네. 그렇죠. 아, 맨시전 골 넣었죠? 아, 맨시전은 넣었지. 넣었지. 네, 그리고 맨유전도 멀티골 넣었죠? 네, 맨유전 넣었나? 맨유전 넣었어요. 그때 네. 올드 트래포드에서. 아, 맨시티전은 바로 넣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두 팀 모두 이긴 적이 있고 두 팀 모두 득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 가해지는 기대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그 제가 일부러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요? 왜냐면 맨유 팬들 있고 맨시티 팬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손흥민이 좋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졌는데 바로 이제 맨유 맨시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 욕을 덜 처먹었다. 욕을 매, 많이 매운맛을 욕을 많이 처먹다 보면 아직. 본능적으로 이제 멘트를 그렇게 말하려다가 수정하게 되거든요. 내가 네. 처음에는 솔직히 네. 손흥민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하면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쳤으면 이걸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 이어받아서 맨유전 꼴른 적 있죠. 맨시티전 꼴른 적 있습니다. 이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고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손흥민 선수의 좋은 활약을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네. 래시포드 화이팅, 포덴 화이팅 해주시면 돼요. 네. 래시포드 화이팅, 필포덴 화이팅. 네네 네. 유망주들 모두 화이팅!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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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좋았다, 좋았다. 뭘 대박이야 씨.